안녕하세요. 들꽃 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근소근입니다. 들꽃 효소마을은 절식과 곡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하고 붕어 운동, 모관 운동, 맨발 걷기와 같은 운동과 아바타 프로그램 중 화해와 축복의 언덕 오르기, 자기 몸 돌보기, 묶인 주위에서 풀려나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너진 마음을 바로잡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연치유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소근소근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혈압 치유로 3대 사망 원인 질환들도 예방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50대 남성 환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은 피부병을 치료하러 와서 앞에 1에서 3단계 치유법대로 실천했습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아 1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피부도 깨끗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약도 먹을 필요가 없어졌고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 환자의 부인도 2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협심증으로 5년 동안 치료받고 있었는데 위에 3단계 치료법을 함께 실천하여 모든 병증이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분 중에서 차츰 전립선 비대증이나 갑상선 기능장애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는 유방에 몽우리가 생기고 자궁에 근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근본 문제인 혈액 오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혈압이란 피가 탁하고 노폐물이 많으니 깨끗하게 고치라는 신호인데 그걸 못 알아먹고 혈압만 낮추려 하니 이런저런 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고혈압약을 오랫동안 먹어온 사람들한테 암과 심장병, 뇌경색 같은 3대 사망 원인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고혈압의 원인을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창자의 독성을 해결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바로 창자와 피를 정결하게 하는 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 치료가 혈압만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매, 3대 사망 원인인 심장병, 뇌경색, 암을 예방해주고 나아가서는 무병장수로 인도해주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약 없이 쉽게 낫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